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어떤 우리 혼자 암자 스님께서 혹시 아시나요? 오케이, 죄송해요. 자, 호암 스님이라 계시는데 호암 스님께서 아버지의 강이라는 곡을 꼭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귀요마 좀 이것 좀 불러봐라 하셔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강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흥을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아이, 갑자기 웬 박수야 왜? 갑자기 아이고 하여튼 제가 좀 흥을 띄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곡 아세요? 네! 진짜 많이 아시네요. 그러면 망부석 흥겹게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곡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눈치껏 어떤 걸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걸 외쳐야 되는지 아시면 딱 한 번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이거만 외치시면 돼요. 근데 나 저 모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좋은 곡 선물해 드릴게요. 그럼 제가 남부석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은 참 눈치가 빠르셔. 그러니까 내가 여길 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려야 돼요. 좀 아쉬우시죠? 네! 그러면 또 불러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마지막 곡으로 10분 내로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소리는 많이 아시겠죠? 네! 이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아, 참 힘드네요. 그럼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만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는, 어머, 마지막 곡이 아니에요? 어머,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앵콜을 따로 따로 외쳐야 돼버렸어. 어머, 수고했어요 오늘도. 네요. 어머, 내가 그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내가 안 좋아져 버려요. 좀 그래요. 그러면 아직 앵콜을 칠 때가, 그러면 이거 다음 곡이 그건가? 아니야, 이게 끝이에요? 어머, 이게 끝이라네? 10분 내로가 아닌가 봐요. 그럼 수고했어요가 마지막인가 봐요. 그러면 우리 창근이 삼촌 팬님들 한번 함성 질러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김태연이 팬님들 소리 질러볼까요? 좋아요. 우리 창근이 삼촌 팬님들 매너가 있으신 게, 나는 솔직히 창근이 삼촌 보러 왔, 우리 창근이 보러 왔는데 우리 태연이 것도 소리 질러주셔야지 하시는 우리 창근 삼촌 팬님들 참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식히려고요. 우리 창근 삼촌 팬님들 제 노래를 들으시다 보면 하하하호호호 힘을 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를 먼저 해보고 우리 팬님들께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힘을 내만 해보시는 거예요. 하하하호호호 힘을 내. 더 크게, 더 크게. 다시. 하하하호호호 힘을 내. 하하하호호 한 번 더. 힘을 내. 좋아요. 그럼 우리 창근이 삼촌 한번 해볼게요. 자, 팬님들 하하하호호호 하하호호 빰블. 아, 뭐라니.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우리 태연철, 아, 태연철 팬이들 한번 해보실까요? 하하하호호호 하하하호호 마지막. 우리 스님들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스님들. 우리 스님들 최고. 우리 그러면 다 같이 힘을 내 해주시고 김태연은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연이었습니다.